오늘 13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너무나 넘치는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5편 1절에 말하고 있는 것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135편은 언제 이것을 부르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여라고 했잖아요. 이 노래는 성전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열 때와 닫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냐? 바로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고 이게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여 그 이름을 찬송하라. 그들이 주의 종들이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의 종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주를 송축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누가 주를 찬양하냐? 주의 성전에서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여기서 말한 성전, 이것은 원문에는 베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베이트,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그 뜰에 서 있는 사람, 믿는 자예요. 이와 같이 뜰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슬래는 사람은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뜰에 들어가 있는 자가 바로 이 성전 뜰에 서 있는 자인 겁니다. 아멘. 뜰에 서 있기만 하도 너희들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뜰에 서 있는 자들은 레위지파들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그 뜰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한 자들은 다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성전 뜰에만 서 있는 자를 만들길 원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은 뜰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듣는다라는 말 한마디 속에 무엇이 다 들어가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그 말씀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전 뜰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 전서 7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아멘. 왜 이 말을 했어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좌정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이 세상에서 오늘날 하는 말 뭐예요?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식을 했느냐 영세식을 했느냐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참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지만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뜰에 거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종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 앞에 다윗에 속한 자들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왕중 왕이 되신 그분 안에 속한 자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함을 너희가 잊지 못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 뭘 해야 되죠? 성소에 들어가서 떡도 바꿔야 되고 불도 살펴야 되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를 얻은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니까 율법 앞에는 항상 서야 돼요. 그리고 참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성전을 잘 돌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매임이 없는 자유. 이것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잘못 받아들여서 오늘날 방종하고 있죠. 주님은 사랑이셔. 주님은 아시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시니까. 마음은 어니라되 육신이 약한 걸 아시니까. 그러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해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우리 기록한 걸 잘 살펴보세요. 동방박사가 내가 그 별을 봤다. 이 별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인도한 별이 아니더냐 하면서 그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 놀래 소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미가서에 기록된 베들레헴 유다 지파 가운데서 그 베들레헴 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였어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입으로 성경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아는 사람들도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천사가 보내서 말하게 한 목동. 그들은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온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한 일이 뭐예요? 밤에 깨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고 육적인 성전을 지키고 있고 또 왕은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정치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을 자면서 바깥에서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긴 차이가 있어요. 보기 좋은 교회에서 그럴싸한 목회를 해도 정치꾼, 하나님의 사랑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은 보기에는 양무리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지키는 자 같으나 그런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어도 동방박사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별을 따라 왔다라고 말을 했어도 베들레헴을 같이 가고자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있어도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자기에게 다가온 자기에게 주어진 유익, 이익, 이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장을 가면 성전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때를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던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가 에셀지파 피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게 해놨어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섬겼는데 무엇을 바라면서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그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더니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의 성량을 이룬 메시아가 왔음을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밤을 깨어서 양을 치는 사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던 성전을 지키던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하며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언제 메시아가 올까를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전 뜰에 서 있는 자,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 할지라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 십자가가 나의 구원한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를 찬송해라 그 말이에요. 3절에도 주를 찬송하라. 주는 선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는 그의 이름이 아름다움이라. 그 이름이 선하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희는 찬송하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말하신 이름이 뭐죠?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그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아도나이, 에핫 아도나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도나이, 우리의 주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주는 어떤 주냐? 에하드, 한 분 아도나이,
주시다라. 여러 주가 아니라 단 한 번 주가 되시는 그분을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왜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겠는가? 왜 그의 이름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 전에 히브리어 교수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구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할 수 있는 자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거기서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보니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는 만난 게 제대로 공부를 한 거더라고요. 성경을 좀 알고 히브리어를 조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엘로힘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엘로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죠.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만 말해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이 그분의 엘로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하나님 앞에 만홀이 함부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손을 닿을래야 닿을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고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이름 엘로힘. 그런데 그분이 아도나이,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도나이예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주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주다. 다른 주가 없나니 오직 하나 유일한 너의 주다. 오늘 4절에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한국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말하고 있어요. 엘로힘은 이스라엘의 엘로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엘로힘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엘로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엘로힘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도나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로 너에게 와서 너희에게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보배로 택하셨는데 왜 그들을 특별히 보배로 택하셨느냐? 바로 그들의 주, 이스라엘의 주, 단 한 분 유일한 주가 되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야.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나는 너의 주인데 그는 엘로힘 하나님이 너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주가 되셨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가 되셨는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가 되겠다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나를 많은 자 중에 부르셔서 나는 너의 주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신다면 그 이름을 찬송할 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 그랬죠. 구원의 주가 없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냐. 이사야서 4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뭐를 알려주고 뭐를 구원하고 뭐를 보여줬느냐. 오늘 본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열 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그가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구원하였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인 것을.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너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의 구원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 어떤 신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공격이 와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사망 권세도 침멸하시고 이기신 단 한 분, 나의 구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엘로힘으로 믿느냐? 네가 나를 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에서는 생각에서는 다른 게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두려움이 턱 오고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어떡하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는 전능자인데 나는 너희의 주인데 나는 너희의 구원인데 이것을 나타내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부활하고 이제 너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었는데 너희가 성령을 가졌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신 자라고 하면서 왜 믿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나에게 준 것이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저희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 주는 이름.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 그분은 아도나이, 나의 주시다라는 것. 이 일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타는 자가 되게 하고 생명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정말 뜰에 거한다고 말은 하는데 보면 뜰에 거하는 자도 되지 못하고 있고 믿는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뜰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뜰도 안뜰 바깥뜰 나오죠. 뜰은 뜰인데 안뜰도 아닌 바깥뜰에 있으면서 안뜰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소중한 보배로 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중한 보배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사야서 40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말해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 소중한 보배로 택하셨어요. 근데 소중한 보배로 택한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은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 이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도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러운 자다. 소중한 보배로 택했는데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맞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어떠한 자이냐? 43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셔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기를 나는 엘로힘, 나는 아도나이, 다른 아도나이는 없나니 단 하나, 유일한 아도나이. 우리 주 예수님은 나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바로 나만이 너희의 구원자요. 나만이 너희의 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과 사망까지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라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제대로 만났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보배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중에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19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 택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지켜. 주께서 주신 그 도를 지키는데 이때 율법 안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 네 번째로는 공의. 의라는 단어는 짜닥. 일반적으로 짜닥은 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공의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미시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고, 하나님이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미시파트, 공의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공의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 판단,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미시파트는 그들에게는 공의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말한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택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하는데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의가 나타났죠. 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의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올라오는 건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의를 힘입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낸 이름, 이것은 곧 우리로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는 벌거벗은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그냥 이파리로 잎을 만들어서 뭔가 가려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피로 덮으시고 내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이 의로 사는 자가 옷이 안 벗겨진 자인 거예요. 의로 행하는 자가 의의 옷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의롭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아.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성전 뜰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세마포장이 둘렀거든요. 세마포장이 둘렀고 그 안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둘러진 것이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그 행실은 바로 의의 행실인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주님의 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하는 자, 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 오직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는데,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또 다른 하나, 미시팟, 공의. 이 공의는
의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의롭다 하시고 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공동체죠. 사회예요. 이 사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그리고 지도자를 책망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미시파트, 공의예요. 너희가 공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로 판단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나오는데 이 공의가 법이 되어졌는데 이 법이 신약에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 인자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선악 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공의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팟이라는 단어는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고 심판이라고 재판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 의미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의를 입고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 더러운 죄는 그 의로 다 덮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공의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뭐라고요? 그의 말씀을 행하고 의와 공의로 행하도록 부르셨다는 것.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로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항상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라 그러니 그 의에게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의를 입은 자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의의 옷을 입은 자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의의 입을 옷을 입은 자라면 그 십자가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도 내 가정도 사람들의 관계에서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또 믿는 자들 속에서도 오직 이 하나님의 공의가 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강대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 공의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 거. 그는 나의 단 하나의 아도나의 주인 거. 그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나를 특별한 소유 소중한 보배로 삼으신 거 그래서 너를 참으로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스럽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의로 행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서 뭐만 나타나도록 그의 의만 나타나도록 그의 거룩함만 나타나도록 절대 부르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주다. 라고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여서 저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이 말씀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즉 죄에서는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으로 살아서 공의를 행하며
주님 안에서 빛을 바라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나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어요. 이 설교도 잘못 들으면 나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 행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로, 나의 주로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와 같은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알아서 그 의와 공의만 행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단 한 번 경배받으실 영광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이 엘로힘 아드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참으로 주가 되심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지요. 진실로 우리에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보배로 보시고 택하신 그 이유가 아버지의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옵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행함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의와 공의로 행해야 될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의와 공의로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의의 나라,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